예, 저번 시간에는 이 키보드를 이용해서 문자를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특수키의 사용법을 알아볼 건데요. 이 특수키는 문자 키와는 다르게 이 어떤 문자를 입력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컴퓨터를 제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공하는 키들이에요. 이 키들을 이용해서 컴퓨터를 쉽게 제어할 수가 있는데 어떤 게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그 ESC라고 하는 키가 있어요. 요거는 키보드 왼쪽 최상단에 보통 상단에. 위치하고 있고요. 예. ESC는 보통 취소라고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면 이 메모장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은, 자, 여기 보시면 찾기라고 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요 기능은 어떤 특정한 문자를 찾을 때 사용하는 기능인데, 요 기능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여기 있는 요 ESC 키를 누르면, 자, 보시는 것처럼 그 방금 보셨던 그 대화 상자가 닫히는 걸볼 수가 있죠. 사라져버린다. 예. 그래서 어떤 특정한 기능을 이 취소할 때 사용하는 게이 ESC 키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예. 그 다음에 탭은 뭐냐면, 자, 여기서 제가 이렇게 탭을 입력하면 굉장히 먼 구간이 이렇게 떨어지는 걸볼 수가 있죠. 탭을 한번더 누르면 이만큼이 떨어져요. 띄어쓰기네, 그러니까. 띄어쓰기 같은 건데, 그 일반적인 띄어쓰기는 여기 있는 요긴 스페이스바라는 걸 쓰거든요. 요거를 이렇게 타이핑하면 한 칸씩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근데 얘는 조금씩밖에 안 움직이는데, 여기 있는 요 탭은 이 스페이스바보다 훨씬 길게 움직인다 라고 그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요건 이제 문자를 입력할 때 탭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이고잉, 그리고 여기 있는 요탭 키를 누르면 이만큼이 떨어지고, 생활 코딩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그리고 만약에 엔터를 친 다음에 줄바꾸기를 한 다음에 제가 만약에 요 이고 여기 있는 요 이고잉을 영어로 쓴다 그러면 이고잉이라고 치고, 그리고 탭을 누르면 예, 딱이 위쪽에서 떨어져 있는 그것만큼 이렇게 떨어지죠. 그리고 제가 여기다가 코딩 에브리바디라고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띄어쓰기 할 때, 좀 길게 띄어쓰기 할때 탭을 쓰고, 또더 정확하게는 일정한 간격으로 띄어쓰기를 할 경우에 탭을 쓴다라고 아시면 되겠고요. 자, 이해가 안 가시면 그냥 길게 떨어뜨릴 때, 긴 공백을 입력할 때이 탭을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문자를 입력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고, 그리고 예를 들면, 자, 여기서 제가 마우스 포인트를 여기 있는 요 검색을 입력하는 요 창에다가 제가 올려놨죠?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여기 있는 요 탭을 눌러볼게요. 그러면, 자, 여기에 있었던 껌뻑거리던 커서가 이 밑으로 움직였죠? 보이시나요? 자, 제가 여기서 탭을 한번 또 누르면 여기 껌뻑거리는 요 커서가 비밀번호로 움직일 거예요. 자, 보시는 것처럼 탭이 이쪽으로 옮겼죠. 이건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이 화면상에 입력해야 될 데이터가 많은 경우에 이 탭이 유리할 수가 있어요. 자, 뭐 여기는 검색창이니까 제가 검색창이라고 이렇게 입력할게요. 이 상태에서 제가 탭을 누르면, 자, 아, 여기는 좀잘안 되네. 자, 이쪽으로 가서 여기다가 제가 해볼게요. 자, 이고잉이라고 제가 제 아이디를 입력해요. 그 상태에서 탭을 누르면 비밀번호로 바로 이동을 하죠. 그리고 제가 비밀번호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바로 로그인이 되는데, 만약에 요거를 탭키를 쓰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제가 여기다가 이고잉이라고 치고요. 그리고 마우스를 잡고 두드려야 되니까. 밑으로 내려서 다시 한번 클릭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키보드를 탁 한번 타이핑하는 것과 이렇게 마우스를 움직이는 건 효율성의 차이가 많이 나죠. 시간적인 차이 나겠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입력해야 될 것들이 많으면 입력하고 여기 있는 탭 키를 누르고 입력하고 탭키 누르고 이런 방식으로 그긴 입력해야 되는 정보가 많은 경우는 아주 편리하게 쓸수 있는 기능이라고 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탭 키는 그렇게 두 가지의 가지를 그 사용할 수 있다. 기능을 가지고 있는 키예요. 예. 자, 그 다음엔 여기 캡스라고 써 있는데, 정확하게는 캡스 락인데요. 요 CAPS라고 적혀 있는 요 키는 뭐냐면, 자, 제가 다시 메모장으로 돌아와서, 자, 여기다가 요 캡스를
이렇게 입력 누른 상태에서 제가 A, B, C, D, E, F, G, H, I라고 쓸게요. 자, 엔터 치고 다시 이번에는 캡스를 다시 눌러요. 그 상태에서 A, B, C, D, E, F, G를 하면 소문자가 입력되죠. 이 캡스라는 뭐냐면 그 대문자, 소문자를 그 키보드의 대문자, 소문자 모두를 지정해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캡스락 키를 누르면 키보드에 따라서는 불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쓰고 있는 키보드는 없긴 한데 뭐 잘 찾아보시면 불이 들어오는 키보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캡스락을 한번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타이핑을 했을 때 대문자면 그 다음에 입력하는 것들이 다 대문자로 입력이 되고요. 다시 캡스락을 한 번 더 누른 상태에서 그것을 찍으면 소문자다. 그렇죠. 여기서 누른다는 누르고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한 번 누르고 클릭하는 누른 다음에 떼고 입력하면 이 대문자, 소문자 모두가 바뀌는 거예요. 예, 바로 이게 캡스락이라고 하는 글씨체, 글씨체를 소문자, 대문자로 바꾸는 역할이네. 그렇죠. 근데 만약에 타이핑을 하다가 소문자나 대문자, 예를 들면 대문자만 써야 되는 경우에 물론 영어에서 대문자는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여기 알파벳을 입력하면 대문자가 돼요. 아, 이거 제가 문자 입력하는데 설명을 안 드렸나 보네요. 자, 여기 다시 자 여기 시프트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A를 입력하면 대문자가 되거든요. 근데 시프트를 떼면 다시 소문자가 돼요. 근데 시프트 키를 계속 누르고 있는 게 귀찮으니까 이 캡스락이라는 키를 한번 누르고 뗀 다음에 키보드를 입력하게 되면 이제 대문자, 소문자가 되는 거예요. 예. 제 설명은 조금 복잡할 수가 있는데 그냥 쉽게 이 캡스락을 한번 눌러보신 다음에 알파벳을 입력해보시고 또 한번 눌러본 다음에 알파벳을 입력해보시면 연습을 해봐야겠고 예, 대문자, 소문자가 전환되는 것을 금방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오케이. 예, 그리고 시프트는 제가 아까 방금 설명드렸던 것 포함해서 예, 문자의 어떤 상태 하나의 키를 여러 개의 문자들이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시프트를 이용해서 어떤 문자를 선택할 건지를 예, 정하는 게 바로 시프트 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컨트롤 키가 있는데요. 이 컨트롤 키는 이쪽에 조합 키를 쓸 때 사용되는 키예요. 조합 키? 예, 조합 키는 무슨 말이냐면 조합하다. 조합하다는 건 뭐 결합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컴퓨터라는 게 굉장히 많은 기능이 있는 기계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 있는 요 키보드만으로 컴퓨터를 제어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키보드 여기 있는 키들을 조합해서 기능을 사용을 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요 옆에 보면은 기능들이 쫙 있잖아요. 편집에 대한 기능. 근데 그 옆에 보면 CTRL 플러스 Z라고 적혀 있어요. CTRL 플러스 X 바로 이 CTRL이 여기 있는 요 키를 의미하는 거고요. 여기 뒤에 나오는 Z, X, C, V 이런 것들은 요 키보드 자판상에 위치하고 있는 알파벳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자, 이게 뭔지 잘 이해가 안 되실 텐데 자, 보세요. 실행 취소가 컨트롤 요 CTRL을 컨트롤이라고 불러요. 컨트롤 더하기 Z면 이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Z를 누르면 실행 취소가 실행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자, 제가 여기다가 효도 코딩이라고 적어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효도 코딩, 이고잉, 뭐 생활 코딩, 뭐 이렇게 적은 상태에서 자 여기 보시면 요 편집 있죠? 요 실행 취소, 요 항목을 제가 직접 선택을 해볼게요. 그러면 딩자가 없어졌죠? 저 실행 취소는 뭐냐면 내가 방금 가장 마지막에 실행했던 명령을 취소해라는 뜻이에요. 제가 마지막으로 실행했던 명령은 딩이라고 하는 문자를 입력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다시 제가 실행 취소를 하면 다시 딩이 입력돼요. 왜냐? 취소한 걸 다시 취소하니까 원복이 되는 거죠. 이걸 설명드리려는 게 아니라 바로 이 기능을 키보드 단축키를 이용해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컨트롤 더하기 Z를 누르면 이게 취소가 된다는 얘기인데 자 한번 볼게요. 자, 이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누르고 있어야 돼요. 그 상태에서 Z를 누르면 이렇게 방금 실행 취소라고 하는 그 기능이 실행이 되고요. 다시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Z를 누르면 이제 방금 그 실행 취소가 다시 실행이 되면서 이 딩이라고 하는 텍스트가 문자가 화면에 출력이 되는 거죠. 그 뒤에 문자를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네. 예. 컨트롤 Z, 그러니까 자주 쓰는 것들은 이렇게 쓰시다가, 아, 이거 너무 자주 쓰는 기능이다. 그러면, 이런 메뉴에 들어오시면, 메뉴 옆에 보통 모든 프로그램이 그 기능에 대한 단축키를 이 오른쪽에서 이렇게 표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걸 보시고, 아, 이건 자주 쓰는 거니까 내가 단축키를 알아두면 편하겠구나. 라고 하면 그 키를 연습하시는 거죠. 아, 이용하는 예, 거구나. 다 아실 수는 없어요. 저도 알지 못하거든요. 근데 이제 단축키는 키보드보다 훨씬 빠르게 어떤 기능에 접근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기 시간을 때문에, 줄이는 거지. 예, 단축키를 잘 쓰는 게 어떤 프로그램을 잘 사용하는데 아주 중요한 오케이, 역할을 알겠어. 한다라는 거를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이 컨트롤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한 용도로 많이 쓰고요. 컨트롤. 여기는 이 Alt 키 있죠? 요거는 ALT, Alt라고 불러요. Alt. 자, CTRL은 CTRL이고요. 요거는 컨트롤이라고 부르시면 되고요. 여기 있는 ALT라고 하는 요 키는 ALT는 Alt라고 하시면 돼요. 컨트롤 키, Alt 키 그렇게 부르니까 제가 다음부터 컨트롤 키라고 하면 저걸 말씀드리는 거고 Alt 키라고 하면 바로 요 키를 이야기한다는 걸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Alt 플러스 어떤 키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컨트롤 Alt 플러스 어떤 키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컨트롤 Alt 시프트하고 어떤 키일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이세 가지를 여기 있는 컨트롤 알트 시프트를 세 가지를 동시에 누른 상태에서 어떤 키를 입력해야지만 어떤 단축 기능이 사용될 수도 있는 거니까 요런 요 기능들은 이 조합 키라고 하는 거죠. 세 가지가. 예. 그래서 컨트롤만 필요할 때도 있고 알트만 필요할 때도 있고 알트랑 시프트만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차이점이 있으니까 예, 만약에 여기 어떤 단축키 기능에서 그냥 컨트롤 Z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키들을 조합하라고 하면 그렇게 하시면 된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 예, 이번 시간에 준비한 거 마지막 부분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생긴 키가 있어요. 기호가. 요거는 윈도우 키라고 하는 거거든요. 윈도우 키. 윈도우 키는 그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라고 하는 그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윈도우 키를 누르면 시작 메뉴가 실행이 돼요. 잠시만요. 자, 제가 화면을 좀 옮겼는데요. 그 윈도우에 보통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생긴 그 메뉴 아이콘들 리스트가 이렇게 나오고요. 그 왼쪽 끝에, 하단 끝에 보면 이렇게 생긴 그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라고 하는 프로그램의 로고, 로그. 상표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요거를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찾거나 실행하거나 아니면 이 컴퓨터를 제어할 수 있는 기능들이 바로 이 시작키를 눌렀을 때에 이 메뉴상에 표시가 되거든요. 볼수 있다. 그렇죠. 근데 이 기능은 자주 사용하는 기능이에요. 요 메뉴를 찾는 기능은. 그런데 그때마다 마우스로 여기다가 클릭을 하는 건좀 불편한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단축키, 전용키가 있는 거예요. 예, 전용키가 그래서 저 키를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그래 이렇게, 다 보인다. 예, 저 마우스를 클릭해야 되는 이 버튼을 누른 것과 동일한 효과가 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윈도우가 기본적으로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 중에 이 윈도우 키와 어떤 특정한 키를 조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역시 마찬가지로 조합키의 기능을 쓸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 있는 이 윈도우 키 있죠? 이 윈도우 윈도우 키.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뭐가 있을까요? R. R이라고 하는 걸 누르면 이렇게 실행이라고 하는 대화상 기능이 뜨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단축키를 이용해서 조합키, 윈도우 키와 R이라고 하는 키를 이용해서 이렇게 어떤 윈도우에 있는 윈도우 가지고 있는 특정한 기능을 실행시킬 수 있는 그런 예제죠. 그리고 이 그러니까 이, 다시 말해서 이 윈도우 키는 조합키로도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이 윈도우 키만 눌렀다가 떼는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 윈도우의 프로그램 실행 메뉴라고 하는 시작 버튼을 요 클릭한 깔아놓는 거. 것과 동일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번 시간에는 뭐 특수키를 다 설명드리지 못하니까 제가 다음 시간에 나머지 특수키를 또 설명을 드릴게요. 오케이.